진짜 짜네. 진짜 아버지 나 들어가. 들어가 이 새끼야. 당신스러워.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첫 번째. 아 우리 유나가 이번에 결혼을 해가지고 아 집이 너무 좋아요. 집이 와 진짜 한강이 쫙. 아나 진짜 이 집 보고 나는 아 처음에 이제 얘가 이제 집을 알아보고 그럴 때 같이 다닌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아, 다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이제 부동산 가서 이제 집을 알아보는데 아 너무 좋은 집을 구해가지고 아 너무 부럽더라고. 그죠? 아 근데 다 그 있는 거 같아. 그 뭐 때가니 때가 있는 그 집이 제가 막 처음 엄청 막 집을 알아보고 막 구하고 싶을 때는 나와 있지 않았던 집이고 근데 다른 부동산을 거쳐서 다른 데와 이렇게 연결이 돼서 어떻게 해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여지만 봐야 돼서 근데 이 집이 문이 잠겨서 다른 집을 딱 넘어갔는데 마침 딱 그 집이었고 막 이렇게 뭔가 딱 그렇게 되려니까 딱 이렇게 된 것 같아. 근데 그 집이 막 한강이 보이고 막 옛날에서 엄청 비싸고 막 이런 집은 아니고 정말 운 좋게 시세보다 훨씬 싸고 심지어 신혼부부라고 알아서 고쳐 쓰라고 좋은 분 만난 거지. 주인분이 또 돈도 깎아주셨어요. 저희가 신혼부부라 좀 신혼부부 친구는 큰 평수예요 진짜. 네 신혼 초기 갑자기 저희 친구 결혼해서 온 사람들 알겠지만 결혼해서 온다 알겠지만 초기 신혼부부 치고는 큰 평수.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집이라고 우리 은행에서 대출 받았거든요. 대출이 대출이 되게 많이 되게 많이 대출을 받아서 우리 집이라고 얘기해요. 은행에서 많이 도와줘서 지금 약간 신발장 정도만 너와 나의 집이고 우리 집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집이면은 집 안에서 찍는 이런 리얼 버라이어티 있잖아요. 그거 무조건 할 것 같아. 방송도 많이 들어오고 진짜